자, 그다음에 그 중에 그 여러분 387페이지 전세권 소멸. 예. 그럼 전세권 소멸 시는 동시 이행관계 있다. 그런 거. 뭐 계약법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하고 뭐 전세권에서 나오는데 이런 만약에 그죠?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전세권자가 이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설정자가 돈을 안 내준다고. 그래서 전세권자는 돈을 뽑아서 이사 가려고. 어떻게? 뽑아서 이사 가려고 계속 살면서 전세금을 달라 했는데 기간이 만료된 지뭐 3개월, 4개월 됐다. 그럼 선생 3개월, 4개월 어디서 내 마음이야, 그냥? 그럼 이미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럼 계속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뽑아서 이사 가려고 계속 살면서 해도 전세금을 안 준다. 그래도 경매 못 한다. 경매하려면은 어쨌든 비워줘야 된다는 거야.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비워줘.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관계 있으면 뭐 위반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고. 그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이런 동시행관계 있는 상태에서는 뭐 이행지체가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되게 하려면 일방이 먼저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자가 그러면은 어쨌든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비워주고, 그럼 근데 서류는 주면 안 되잖아요. 서류 줄 준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행 제공이라는 말 쓰는데 이행 제공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면은 내용 증명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살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하고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고 그럼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이행 비워주고 내용 증명 말 그걸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 제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소멸 시는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 이행관계 있고 기간이 만료하고 설정자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도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거는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동시행관계에 있으므로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지체를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자가 먼저 비움과 함께 말소 서류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행 제공. 요 이행 제공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용 증명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행 제공은 있어야 무슨 소 비로소.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슨 소 비로소 반드시 이런 말. 시험 문제. 비로소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 지체가 되고 그래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무슨 빤이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우고 내용 정보로 통제하면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고 됐으면 그러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에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를 몇개 한번 해고 유치권으로 넘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한번 대표 예제를 보면 자, 옳은 것 찾습니다. 옳은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시험에서도 여러분 옳은 것 하고 틀린 것 어느 게 쉽냐 하면은 요게 쉽다. 이게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40문제 출제되는데 딱 시험 치고 나면 뭐 선생님들이 그 답을 체크하는데 뭐부터 먼저 보냐면은 옳은 게몇 개인가, 틀린 게몇 개인가. 틀린 게 예를 들면 많다. 그러면 쉬운 문제고 옳은 게 많다. 어렵다. 옳은 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하잖아요. 자, 386페이지. 문제.
자, 전세권에 관해서 그런 것 했습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자,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로 하는데 전세금은 집돼야 되는데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걸 전세금으로 하고 그 채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전세권 등기하면은 전세권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지문으로 잘 뜨는 겁니다. 전세금을 요소로 하는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된다. OX, X입니다. 하고 기존 채권으로 돈 받을 거 있는 걸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2번 건물 전세에서 법정된 경우는 자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별도로 등기 안 해도 변경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안 해도 변경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하냐면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전세권에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만 인정되잖아요. 그지? 근데 토지 전세는 기간이 땡 만료하면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그지? 토지 전세 그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약정하지 않았다. 토지든 건물이든 똑같습니다. 자유롭고, 누가 하든지 66 기간 안정했을 때, 누가, 법정 갱신은 건물에만 인정하고, 됐습니까? 기간 안정한 경우는 토지든 건물이든 똑같이 자유롭다. 각 당사자는 6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이 아니죠. 계약하고 나서 바로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멸 통고 후 매달 6월. 그죠? 근데 각 당사자는 6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할 수 있다. 3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와 붙어 있는 인지 소유자 사이에서는 자, 여러분 저번에 좀 상인관계 할 때 그죠? 들어갑시다 하는 거 그죠? 소유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원래 상인관계가 소유권의 규정이 있지만 누구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준용될 수 있다. 근데 지역권에서는 상인관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 인지 소유자 상인관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준용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5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자 어쨌든 여러분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이 있겠죠. 용익적 기능과 담보적 기능이 있는데 돈 용익적 기간은 땡 하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그지? 어? 그래서 기간 만료로 만료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하면 용익적 건능은 소멸한다. 5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390페이지 대표이제 한번 보는데 갑은 자신의 390페이지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맞춰줬다. 설명으로 틀린 것.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갑 을명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갑을병 무조건 줄 섭니다. 무조건 줄 쓴다. 왜? 소유자 갑 전세권자 을 그다음 병이 나왔다. 요거는 전전세권자 아니면은 뭐다? 양수인이다. 그제 뭐 이렇게 하든지 안 가면 갑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럼 병이 나왔다. 그러면 요 전전세권자 아니면은 양수인이다. 그제 전전세권자가 아니면 양수인. 이렇게 항상 줄 세웁니다. 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을병이 나왔다.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줄 섭니다. 갑을병정. 어? 선생님 갑을병 나오면 항상 빨리 그거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갑은 소유자, 어른 전세권자. 맞춰줬다. 이거 하는 거 틀린 거.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자 최장기간은 10년이잖아요. 그럼 15년 정해도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10년. 정답. 맞고 그죠? 틀린 거 찾아라 했잖아요.
자, 그럼 2번, 1번 맞고, 2번, 어리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을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어리 갑에 대한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앞 문제도 나왔잖아요. 전세금을 요소로 하지만 전세금은 반드시 현금,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기존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갑이 X 건물 소유를 위해 거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자, 을의 전세 그 건물 소유를 위하여 거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을의 전세권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자, 3번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병의 토지에 갑이 요 지상권을 취득해 가지고 지상권자이면서 건물 소유자다 말이죠. 그럼 여기에 누가 을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 전세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갑이 X 건물 소유를 누가 거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어른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갑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어른, 갑은 건물 소유자면서 전세권 무슨자 설정자. 그죠? 세 개 지위가 있죠. 전세권 설정자. 그죠? 한데 여기에 어리 만약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하면 요 건물 소유자 가지고 있는 지상권에도 전세권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죠?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어의 전세권이 법정갱신. 자, 건물 전세는 법정갱신 된다 했잖아요. 토지 전세에는 법정갱신 있다 없다? 없다. 자, 어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어의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자, 아까 법정이라는 말부터면 별도로 변경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예,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 다 맞죠? 그럼 틀린 건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되겠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자, 여러분 그죠? 전세 등기하는 물건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전세권에서 점유 안 해도 등기만 되면 전세권 취득합니다. 사용 수익 안 해도 전세권 취득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합의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을 앞으로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는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판례 기본적으로 등기가 맞춰지면은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 점유 안 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 뭐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있죠. 전세권자가 만약 사용하다가 비용이 들었다. 필요비는 없고 유익비만 있다 하는 거. 근데 이 유익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유익비는 항상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우리 점유할 때 있잖아요. 소유자가 선택한다. 들어간 돈과 남아있는 것 중에 누가 선택한다? 소유자. 그러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한다.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390페이지 바로 위에 유익비 있는데 뭐 유익비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한다. 뭐 그런 거. 청구는 전세권자가 청구합니다. 청구는 전세권자가 청구하는데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은 전세권 설정자 선택에 따라 하는 거고 전세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해서 잘 냅니다. 뭐 그런 것들 나중에 다음에 한번 챙기기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요? 전세권자가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소유자로부터 샀거나 안 가면 설정자로부터 매수했거나 안 가면 소유자 설정자 동의를 얻어 부착시킨 거 이사 갈 때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389페이지.
이쪽 핵심 강의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자 동의 또는 매수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 그죠?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유익비 이렇게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그죠? 잠깐 쉬었다가 유치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